바다를 실제로 많이 들어요. 이 속보습의 광채가 나는 이 느낌이 너무 예뻐요. 영배우광 아니야 이거? 안녕 여러분. 눈 뜨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양치만 하고 카메라를 얼른 켰거든요. 이제 결혼식이 제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본식을 앞두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홈케어를 제가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경락을 진짜 열심히 다니거든요. 카메라 딱 봤을 때 이쪽 얼굴이 진짜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근데 경락 다니면서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원래는 오늘 브이로그에 경락을 찍을지 말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한번 오늘은 찍어보려고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입지도 않는 이 짧은 원피스를 입었고 부츠 신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웨딩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얼굴에 이것저것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일단 이 비대칭도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진짜 엄청 옛날에 조금 맞았던 턱필러가 여기 뭉쳐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9월 달에 녹이러 가는데 추석 주쯤에 녹는 필러를 써야 녹아진다고 해가지고 아 정말 옛날에 앞볼 그 여기 또 필러를 넣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만 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녹여보고 쌍꺼풀도 결혼식 끝나면 쌍꺼풀 재수술도 한번 알아보고 진짜 바빠요 정말 얼굴 너무 힘들다 신경 쓰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얼른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경락샵이에요 옆면 엄청 작아졌대요 남자친구도 보는데 느껴진다고 여긴만 아프고 처음에는 진짜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파요 그렇게 많이 안 아프죠? 네 아직 근데 그건 아파요 구멍 뚫리는 거 빵구 뚫릴 거 큰일 났네 빵구 뚫리면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얼굴을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근데 원정님은 이게 뼈 여기 귀 건드리고 하는데 남자친구도 말하는 게 전에는 그냥 이제 몰랐는데 이걸 하니까 이목구비가 엄청 진해 보인대 짧은 얼굴 윤곽 균형 딱 세 개만 적어놨더라 이거. 진짜 윤곽이 빵꾸 한번 뚫어봐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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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요 진짜 빵꾸 뚫릴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아픈 걸 참으면 뭔가 마지막 관문 같은 느낌 물 먹으면은 여기로 구멍 구멍 뚫려갖고 나올 것 같아? 네 이렇게 할 때는 아픈데 하고 나면 시원하죠? 집 갈 때 엄청 시원해요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오. 여러분 제가 다 받고 나왔는데 진짜 대박이죠 여기 윤곽이 진짜 이 오늘 영상만 봐선 모르고 오늘 이번에가 4회차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전 영상들을 보면 카메라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담기지를 않는데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 원래 이쪽 턱이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턱 필러를 녹이고 싶다고 한 것도 그전까진 몰랐는데 이게 진짜 경락을 받고 여기가 너무 줄어드니까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다 턱 필러거든요? 여기가 너무 줄어드니까 여기가 엄청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녹이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일단 여기를 주물러 주신다고 하셔서 근데 너무 잘 보이지 않아? 녹이면 얼굴 엄청 작아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을 보고 이제 집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씻어야 되거든요 이제 집에 왔고 원래 제가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야 돼가지고 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기초부터 빨리 해줄게요 지금 광이 좀 장난이 아니긴 한데 또 제가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화장대만 봐도 제가 정말 꾸준하게 쓰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좀 이 간간이 상황에 맞춰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홈케어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왜 홈케어를 하냐면 일단은 저한테 검증된 제품만 저는 써야 될 것 같아서 피부과를 아예 안 가거든요 제가 피부과에도 몇 번 가보고 레이저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제 피부가 되게 얇고 되게 예민한 하다
보니까 피부과 시술을 받았을 때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꾸준히 쓰는 제품들만 쓰면서 그냥 뭐든 꾸준하게 써보자 해가지고 피부가 정말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특별한 날에 케어를 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V&A 앰플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요거는 실제로 진짜 많이 썼었고 전부터 소개는 해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이 앰플 쓰고 나서 피부가 진짜 투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기도 좋지만 내가 집중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완전 집중 케어로 들어가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앰플을 사용하기 전에 토너를 사용을 할 건데 사실 이 토너는 제가 몇 번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앰플만 쭉 쓰다가 이번에 이 토너를 처음 써봤는데 뭔가 이제 이 앰플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토너예요. 그래서 이 앰플이 나한테 잘 맞았다 싶은 분들은 진짜 다 잘 맞을 만한 그런 토너고 또 나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몇 배의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라인을 쓰는 걸 너무 추천드려요. 일단 이렇게 닦아내주고 토너팩을 잠깐 올려줄 거거든요. 약간 에센스 같은 점도의 그런 토너여가지고 피부에 썼을 때 얘 하나만 써도 수분감이 좀 충분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제가 앰플을 쓰기 전에 그냥 닥터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토너 흡수도 되게 잘 되고 이 토너가 또 모공 수렴 효과가 있대요. 이 모공 항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토너팩을 했을 때 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눈에 띄게 모공이 좀 줄어든 그런 게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닦아내주고 봐봐, 내가 지금 세수했는데도 먼지가 이만큼이나 묻어나. V&A 요 라인이 항산화로 진짜 유명하기도 한데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번 써보면 내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사드리게 돼요. 이렇게만 얹어주고 정말 짧게 한 3분 정도 이렇게 있어주다가 떼어내주면 됩니다. 토너도 진짜 좋아요. 저의 원픽은 앰플이긴 한데 저는 이왕 쓸 거면 같은 이 브랜드 라인을 엮어서 쓰는 게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에 딱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섞어서 쓰지만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라인이 괜히 이 라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라인으로 진짜 한 번에 묶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내주고 이게 꼭 화장솜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찹찹 토너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흡수도 엄청 빠르고 이제 앰플을 발라줄 건데 이 앰플은 여러분 제가 약간 정말 검증된 순한 제품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앰플은 제가 반 도전하는 느낌으로 처음 써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워낙에 좀 말을 안 들으니까 항산화 라인이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산화 라인 그 테스트한 거를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도전하면서 써보기 시작했던 건데 너무 잘 맞아. 진짜. 왜냐면 제가 특히나 더 그런 게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라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이어서 좀 결혼 앞두고 썼을 때 피부가 확 뒤집어지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진짜 컸어요. 근데 일단 지금 쭉 쓰고 있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제품을 2주 이상 썼을 때 제 피부가 되게 환해 보인다, 투명해 보인다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영상에서도 물론 담기겠지만 제가 몸은 엄청 탔지만 얼굴은 투명하게 유지를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 피부가 진짜 하얗다는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하얗다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이 투명한 느낌. 지금도 쌩얼인데 엄청 투명하지 않아요? 토너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골프도 다니고 요즘에 뭐 준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는데 또 자외선 노출되고 하면 조금 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원래 피부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져가지고 노화가 되게 금방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품으로라도 항산화 케어한다고 지금 하면서 합리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를 때는 이렇게. 또 이게 스포이드여가지고 양조절하기도 너무 쉽고 이 정도면 한 번에 다 발라져요. V&A가 이 항산화 독자 성분을 직접 개발을 했대요. 이 눈에 보이는 기미들 있죠? 이 속기미들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기미들까지 다 케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골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도 피부 상태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인 거 아닌가? 그리고 화장도 요즘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피부 봐, 대박. 그리고 진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이런 케어도 되면서 이 속보습의 광채가 나는 요 느낌이 너무 예뻐요. 눌렀을 때 이거 뭔지 알지? 유리알같이 퍼지는 요거. 너무 예뻐.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하면 또 그렇게 고급지게 먹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항산화 기능이 고함량으로 함유가 돼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쓸 때는 좀 따가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쓰면 2, 3일 정도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내 피부가 되게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목 안쪽에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내 피부에 이런 턱 부분부터 부분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사용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만 기초를 해줄게요. 여기서 크림까지 바르면 완전 나이트 케어가 돼요. 원래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앰플까지 딱 바르고 그냥 가벼운 크림만 바르고 이제 외출을 하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자외선 받을 일도 없고 진짜 푹 쉬어줘야 되니까 이 같은 라인의 크림을 진짜 듬뿍 얹고 수면팩 하듯이 그렇게 얹어주고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메이크업을 대충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완전 가볍게 메이크업 할 거고 나가줄 거예요. 원래 보통 세럼까지 바르면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거의 밀리거나 뜨거나 메이크업이 되게 잘 안 예쁘게 되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 근데 얘는 진짜 속광이 진짜 미쳤죠? 약간 여배우광 아니야 이거? 피부 미쳤다. 광 대박이죠 진짜. 얼른 해줄게요. 저 영상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아울렛 갔다가 골프웨어 그냥 가을 거 니트랑 바지는 샀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침 VIP 오시기 막 뭐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냥 쿠폰만 받으러 간 건데 백지영님이랑 그렉님이랑 공연한다 해가지고 보고 왔잖아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해. 실제로 듣는 거랑 영상이랑 달라. 너무 달라. 딱 귀에 때려 박히는 그게 있더라고. 맞아. 나도 빨리 노래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축가를 부를까요 말까요? 제 노래를 어쩔까? 부르는 게 좋지 않나? 그래? 가사 못 외우면 어떡해? 요즘엔 가사 그거 다 되나? 아니 내가 가사를 들고 있을게. 그게 뭐야. 저희 내일 라운딩을 가거든요. 오늘 일찍 자야 돼. 아침 라운딩 가서 내일 그 옷 입어야겠다. 저 화이트 태닝도 가야 되는데 이제 헬멧 달라 해야겠어. 얼굴에다가 화이트 태닝을 하면 얼굴에 자꾸 뾰루지가 나서 너무 예민해가지고 화이트 태닝도 자외선 같은 어쨌든 그런 개념이어서 할 때마다 피부가 엄청 너무 예민해지더라고. 붉은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얼굴은 화이트 태닝 안 할 거예요. 얼굴이 너무 하얘, 몸에 비해. 팔이 엄청 까매. 나 다리가 창백해. 저희 로키 데리러 왔거든요. 미용하는 날이어서. 안녕하세요. 로키! 너무 예쁘다. 남의 강아지랑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니야, 뛰는 거 보니까 로키 맞다. 가자 로키, 집에 가자. 여러분 저 화이트 태닝 대신에 로키의 시간을 선택했어요. 여기 로키 닭발하고 몸털은 오늘 거의 안 건드렸고 주둥이 털을 다 밀었거든요. 눈 파고. 근데 너무 이쁘죠? 오늘 그래서 그냥 화이트 태닝 안 가고 로키랑 좀 띠띠하다가 들어가려고.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씻고 잘 건데 나이트 케어까지 어떻게 하는지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뭔가 브이로그를 진짜 많이 담고 싶었는데 진짜 지금 시간이 일정을 다 끝내니까 1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가 다 끝내지도 못했어. 근데 오늘 그냥 좀 잡다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홍범이랑 잠깐 울산 쪽 다녀오고 그거는 브이로그에 못 담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서 아까 와가지고 청첩장 시안을 작성을 했어요. 자료 제출할 게 있어가지고 자료도 모으고 영상 올려야 돼서 영상 썸네일도 만들고 했거든요. 너무 일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다 브이로그로 못 담은 거예요. 내일 또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 오늘 또 일찍 자야 되거든. 아침 7시에 나가야 돼요. 얼른 나이트 케어를 하고 잘 겁니다. 일단 토너로 먼저 결정돈.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항산화 케어를 해줘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진짜 이 같은 라인을 써주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따 머리도 말릴 건데 원래 이럴 때 마스크팩 해주면 진짜 제일 좋거든. 아니면 이걸로 토너팩 하거나 그냥 머리 대충 후딱 말리고 잘 꺼여서 기초를 좀 엄청 탄탄 도톰하게 진짜 집중 나이트 케어를 해주고 머리만 뽀다닥 말리겠어. 이게 토너만 했는데도 이 속광이 장난 아니야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느낀 게 이게 목도 같은 피부잖아요. 그래서 토너로라도 이렇게 목에 항산화 케어를 같이 해주면 브라이트닝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토너가 모공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모공을 조금 더 쫀쫀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모공을 쫀쫀하게 케어해주면서 피부 결까지 좀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토너라도 써보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이게 하나만 추천할 순 없어서 저는 꼭 조합을 해서 요 같은 라인으로 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들 아는 것처럼 앰플은 미백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그동안 꾸준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꾸준하게 쓰면 쓸수록 피부가 한 톤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게 크림도 진짜 너무너무 추천템인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격대가 없는 편은 아니니까 이거를 꼭 내가 전부 세 개를 다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크림까지 소개해드리고 조합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엄청 쫀쫀해졌죠? 광버. 마지막으로 크림은 제가 진짜 데일리보다는 나이트 집중 보습 케어를 할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해요. 제형이 이런 쫀쫀한 겔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르잖아? 그러면 녹은 실리콘 바르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또 엄청 답답하지는 않고 이렇게 발라주면 뭔가 내 피부의 온도랑 좀 맞닿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멜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 크림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습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너랑 앰플보다는 조금 더 보습에 집중적으로 보습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전혀 무겁지 않고 진짜 가볍고 산뜻한 마무리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습이 진짜 너무 잘 돼요. 이게 딱 이 겔 타입은 보통 너무 가볍거나 애매한 좀 그런 포지션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이 겔 타입인데도 뭔가 너무 신기한 제형이야. 엄청 신기한 제형이야. 진짜 뭔가 실리콘 같은 제형이야. 근데 또 실리콘처럼 막 그렇게 답답한 느낌도 아니고 얼굴 피부에 바르자마자 이렇게 싹 녹아 들어가서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나이트 케어 할 때 얘를 진짜 수면팩처럼 얹어주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물세안만 해도 피부가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발라서 흡수 안 되면 또 피부 트러블 나는 거 알죠? 모든 크림은 다 흡수를 잘 시켜줘야 돼. 그래서 좀 이게 아무래도 흡수가 정말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겹 한 겹 좀 얇게 얹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크림도 너무 좋고 지금 광 보여요 여러분? 대박이야. 이게 이렇게 듬뿍 얹어주고 드라이기를 말리잖아요. 그럼 보통은 기초를 하고 드라이를 하면 기초가 피부에서 수분을 다 좀 드라이가 뺏어가가지고 저는 좀 드라이를 하고 나서도 보습을 한 번 더 해주는 편인데 얘는 이대로 하고 드라이를 해줘도 마스크팩을 붙였다 뗀 것처럼 아직도 촉촉해요. 그 후까지. 이게 진짜 이 세 가지 조합을 다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두 가지 조합으로 또 추려서 추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각자의 고민에 맞춰서 뭐 토너는 모공 고민, 앰플은 미백 고민, 크림은 보습 고민. 약간 이렇게 딱 추려서 각자 고민에 맞춰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추천 조합을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모공 타이트닝 약간 이런 거는 지금 좀 아무래도 추워지면서 많이 막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엔 정말 많이 손이 갈 것 같은데 추워지고 건조해지다 보니까 보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앰플은 저는 무조건 가져가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앰플 플러스 보습이 될 수 있는 이 크림 조합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는 이걸 선물해드렸고 이게 패키지 자체도 너무 예쁘잖아요, 솔직히. 이 위에 보면 뚜껑 보면은 이 패키지 너무 예쁘잖아. 명품 같잖아요. 박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한번 팝업 스토어를 갔었는데 그 팝업 스토어도 약간 이런 무드 너무 예뻐요. 저 그래서 거기서 컵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V&A 같은 이런 무드가 너무 고급지고 예뻐서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립밤 요거는 소울 립밤인데 약간 이렇게 온도로 녹여가지고 쓰는 립밤이거든요. 근데 입술에 얹었을 때 너무 무겁지도 않고 데일리랑 나이트랑 섞어서 바르기도 되게 좋아서 얘도 약간 이렇게 고급진 광이 나요. 나 얼굴 위쳤는데? 머리를 얼른 말려주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잘 자, 로키야. 왜 피해? 어이없어.
아, 돌아놓은 거구나. 와, 주둥이 진짜 길어졌다. 다른 강아지 같아. 입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워. 뽀뽀. 뭐? 뽀뽀. 알았어. 팔 베고 있어. 로키키. 로키키.